대각삼사전자 코딩 실습에서 A, B, C, D 항목, D 항목 중에서 화폐 금융 중에서 펀드 부분입니다. 그렇죠? 항목은 D5가 되죠. 여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투는 관용에 던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코딩 실습인데 이걸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증권사에서 펀드 부분만 따로 떼서 우리가 코딩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펀드고 얘는 기존의 자금 투자, 장투사라고 해야 되나요? 장투사와 증권사의 펀드 관련 업무 요걸 코딩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환하는데 그냥 시스템이 아니라 무인 자율 운영 시스템, 자율 운영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거고 요것이 상당히 의미도 있고 상당히 중요하기도 한데 요 기존의 어떤 여기 개발에 참여하시려면은 교육 AI 제주 AI 교육도시잖아요. AI 교육도시의 은행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따라서 여기에 개발 참여하실 분들은 이미 은행 수풀이죠. 그죠? 제주 AI 교육도시의 은행 수풀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펀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목적은 펀드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리스크 대비 수익을 최대한다는 거죠. 그게 펀드예요. 펀드라고 하는 것은 맥시마이즈 그죠. 맥시마이즈 프로핏 compared to 상하는 크레스펀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크레스펀딩 리스크. 리스크 대비 수익을 최대화하는 방법. 물론 이제 AI 모듈도 쓰게 될 거고 해서 다양한 펀드를 만드는 것인데 하나의 펀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펀드를 구성할 것인가? 이것도 여기 있어 다 다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을 하나의 펀드로 할 수도 있죠. 이게 장투사가 하는 게 이거잖아요. 장투사 같은 경우. 창업 투자 회사고 그렇지 않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펀드로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펀드로 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금융 기법들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바로 제주 AI 교육도시 프로젝트 이것도 프로젝트잖아요. 이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등용할 수 있는데 제주 AI 교육도시를 어떻게 펀드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이익을 배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 시범적으로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인 펀드 스풀의 코딩 주제. 그죠? 이 코딩이 되고 나면은 나머지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연구 개발된 성과를 다른 부문에도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시범적으로는 제주 AI 교육도시 그 자체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굉장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고 그리고 그 조달 투자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계와 윤곽을 다 잡고 그리고 실제 집행해보고 실천해보고 하는 건데 이 과정들을 다 코드로서 그죠? 코드로서 코딩으로서 구현을 하는 것이 펀드 스풀 이 사이트의 역할입니다.